영주시가 폭염 대비 종합 대책의 하나로 살수차 운영에 나섰습니다. 영주시가 농산물 유통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2018 영주시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가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111년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 이어 강원 홍천에서는 마의 40도마저 깨뜨렸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폭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합동 TF팀을 구축하고 폭염 장기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영주시.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가 폭염 대비 종합 대책의 하나로 살수차 운영에 나섰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영주시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살수차 두 대를 동원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원당로, 시청로, 대항로, 광복로 등에서 1일 8회 왕복 운행하며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는 폭염 대응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농산물 유통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영주시가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1일 15톤의 복숭아 선별이 가능한 풍기농협 복숭아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영주 복숭아의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유통센터는 집화장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사무실을 비롯해 비파괴 당도 선별기 등 유통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의 집화와 선별, 출하 등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안정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도 지난달 25일 준공을 하고 생강을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산지유통센터 준공을 계기로 농촌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상품성 및 마케팅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 영주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가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정보지식 공무원을 양성하고 정보화 역량 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시산하 공무원 50명이 참가했습니다. 외부 전문단체에 위탁해 정보화 종합지식 평가와 정보화 정책 역량 평가를 온라인 모의고사인 CBT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입상자에 대해 시상도 실시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정보화 역량을 높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전망입니다. 영주시는 청소년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2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지 청소년 야영장 내 야외 수영장을 개장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영장 탈의실 환경 개선과 그늘막 설치, 마당 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식품 음료 박람회와 대형 유통 매장에서 실시한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가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주시는 현지인의 입맛을 자극한 영주 자두와 홍삼 제품, 한부각, 아로니아 가공품에 이어 8월 영주 복숭아와 9월 영주 포도, 10월 영주 사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홍보 활동을 펼쳐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응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로 퇴원 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영주시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영주시연합회가 옥대초등학교에서 제27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져 농촌 농업 발전에 재도약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영주시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영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촌 지역 어린이 영어 캠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방학을 이용해 실시하는 영어 캠프는 참가 학생 30명 수강료를 영주시가 부담하며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 선비도서관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들을수록 재미있는 선비 인문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8월 25일, 9월 1일, 9월 8일 3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도립서당 한재훈 훈장, 강판권 나무 인문학자, 간송미술관 탁현규 연구원이 강사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방문 접수로 하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자원순환 아나바다 구호장터가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 광장에서 열립니다. 청소년들이 경제, 환경,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참가자 수익금의 20%는 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혹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친구는 8월 31일까지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떠나는 휴가 대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집에서 쉬는 휴가를 선택한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은 실내외 온도차가 5에서 6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하루 3번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냉방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것이 안전한 에어컨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여름, 올바른 에어컨 사용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